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 코스피가 0.59%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222원 49전을 가리켰는데, 자, 어제 환율이 이제 1,132원대였습니다. 그 하루 만에 이제 10원이 낮아지면서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물 자산이 지금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고,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화의 약세, 달러화가 다시 한번 더 약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적인 구간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1번 보복형 소비. 자, 보복형 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이 억눌려 있던 것을 분출하는 소비 형태를 뛴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뭐 결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형태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보복형 소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보복형 소비가 오늘은 중국에 대한 바람을 타고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컨슘으로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만큼에 대한 소비를 해줄지 여부, 그리고 소비 지표에 따라 가지고 증시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내 얼마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날부터 5월 5일까지가 얘네들도 보면 이제 노동절 연휴입니다. 물론 이때 노동절 연휴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입국 금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온라인 쇼핑을 전환이 되면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올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주들이 올랐던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날씨도 상당히 좋고, 이런 날씨를 틈타 가지고 사실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행객 수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적의 내로 지금 현재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당한 지금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4월 30일부터 꾸준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런 여행주들도 오늘 상승하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노란풍선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류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타났는데, 한류 관련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죠. 그래서 SM이나 YG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이런 한류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보복형 소비가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차트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보실 것이, 일단은 오늘 여행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바닥권역에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드러났고, 자, 마찬가지로,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자,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였죠. 끝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 투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이런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9%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노란 풍선을 보겠습니다. 노란 풍선이 평소 때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뭐 평소 때 거래량을 잠깐 보시면 7,600주 정도 거래되니까 거래대금으로 따진다면 105라는 것은 1억이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상당히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바닷권역에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던 상황에서도 보면 자, 어때요? 지금 32,000주, 1억 8천 정도 하루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거래대금도 작고 그만큼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인데 오늘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자, 얼마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거래량이 180만 주가 오늘 거래가 됐어요.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254억이 거래가 됐거든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체결됐다. 이것은 우리가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몰려있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락을 틈타서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볼수 있는 자리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지금 끝에 보면 이제 고점 하설표까지 뜹니다. 고점 하설표가 뜻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고가 권역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지금 지표상의 해석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하단에 보시면, 자, 기관에 대한 매도가 상당 부분 나타났거든요. 한 1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요거를 수급적인 상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에서 지금 13억 가까이가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한 46,000원 밴드 정도에 대한 반등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에 대한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앞에서 떨어졌던 요 자리 1월 28일 날 물량이 크게 떨어졌는데 자, 요 자리에 대해서 하단에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서 지금 투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존재했고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매수에 대한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갇혀져 있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이 물량 자체는 이익 실현의 물량도 함께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빠져나오고 싶은 세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형태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100만 원대부터 해서 140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강하게 올라오는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일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드러났었고요. 바닥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붙었었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매수로 동참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고, 자, 이 모습 자체에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는 부분 플러스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생필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한국 화장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이 없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5%, 5.5%에 대한 변동폭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이 되었다.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고가 권역이 작은 박스권이 18만원대 연출돼 있는데 요 자리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20만원대까지는 우리가 들고 계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 어차피 이미 악재는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M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도 결국 엔터 관련주들도 지금 K-POP에 대한 열풍,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슈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강세,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차 관련주 강세, 자, 테슬라 신고가 다시 갈 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먼저 살펴보시면, 자, 테슬라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한번 798달러까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고가 권역이었던 자리에서 지금 보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고점 하설표가 떴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는 자리가 한 850달러 정도 부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850달러, 860달러가 지금 저항일 수 있고 그 자리까지에 대한 추세적 상승이 좀더 이어질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가 바뀌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또 앞으로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실 유럽 시장 자체가 잠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국 시장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양상을 띈다면 좀더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도 계속적으로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는 공정 장비 관련 업체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강하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시가총액 부분으로 봤을 때, 자, CI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자, 220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는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인테크 2200억이죠. 자, PNT 자, 1870억입니다. P&E 솔루션. 자, 1800억이에요. 그럼 이런 공정장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런 테슬라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군이 될수 있다. 그리고 MS 오토텍 같은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이 들어간 업체인데, 자,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다시 한번더 고가 권역 6200원대까지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좀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들 수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도 함께 같이 분석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오늘 덕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덕성. 자, 덕성이라는 종목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되는데, 지금 일단 뭐 지지도가 야당 쪽 지지도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으로 덕성, 오늘 뭐 나우아이비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많이는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서현, 그죠? 서현도 오늘 강하게 올라 모베이스 전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전일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것은 40대 기술원이 뜨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홍정욱 관련주도 움직였었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KNN이라는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해서 보셨었는데, 지금은 이 야당 쪽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군이 한번 오르고 또 다음날 또 다른 인물로 또 오르고, 우리가 최근에 또 올랐던 게 동일고무벨트 관련해서 김세영 관련주, 그죠? 전일과 또 크게 올랐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또 이렇게 연출되면서 빠져버리는 모습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인 인물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물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쫓아가서 매매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동일 공급 벨트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좀더두 번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것은 부산 시장이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보궐선거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홍정욱 씨라든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본인들의 의사 자체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발적인 상승에 그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윤석열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DPC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일단 DPC라고 하면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DPC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는 움직임이었고, 자,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종목도 우리가 DPC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원을 단독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에 대한 주가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도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는 정말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녹색 성장 에너지는 추세적 상승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급형 소비 관련해서도 하나의 일종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악재라는 악재는 현재 드러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쉽게 시장이 꺾이진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장중에는 빠지는 모습도 드러났지만 결국 하방에서 또다시 한번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당겨 올려주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대기 물량이 상당 부분 많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내일장 관심주를 보기 앞서 가지고 전일 했던 종목군들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전일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시세가 형성되면서, 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지금 보면 12%에 대한 급등 양상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드러났고,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전에 했던 종목이 이제 XQ, 한솔 CQ였는데요. 요 기업도 오늘 4%대 강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한번더 뽑아내면서 5% 강세가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뽑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DRT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T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협주 관련해서 철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인데요.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로 인해 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불확실할 때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하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충분히 지금은 좀더 이슈가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DRTI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뭐좀더 빠지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빠지더라도 한 5,500원 선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네, 뭐 많이 빠지더라도 뭐요 자리 정도. 제가 볼 때는 한요 정도 5,800원 선이 마지노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 군데 작은 형태를 좀 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XM. 자, 지난주 유튜브 밤 11시 방송에서 마지막 끝에 이제 XM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목요일 하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어제 크게 급등 양상 9% 급등이 나왔고, 자,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도치 형태인데요. 데이터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좀더 관심 있게 보자.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YBM넷. 자, 온라인 교육 관련인데, 일단은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은 뭐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오프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반등 파동은 존재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 정부에 대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또 온라인 교육이 또 하나의 축이 될수 있는 부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했던 한국경제TV 7주간 수익률에서 제가 100%를 돌파했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뭐랄까요, 재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항상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종목군도 크게 대부분 다 급등을 했죠. 메드팩토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시세는 1000%가 올라왔었고요. 제 베스트 수익률, 그만큼 제 이름도 많이 올릴 수 있던 것도 우리가 항상 시장에 대한 재료를 좀 선점하는, 급등한 종목보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밴드 2개월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과 워밴드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도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관심주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매일 꼭 알아보시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뭐 하루 종일 같이 시장을 보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